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네, 우선 상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해요. 지금 직장인이신가요? 네, 지금 직장인이에요. 지금은 영어 관리 쪽으로 해서 사무 쪽으로 좀 일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사무가 저랑 너무 성향이 잘 안 맞아서 회사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스타트업에서 서비스 기획이라든지 직원들 사내 강사로 조금 있었었어요. 방향이 좀 잘 안 잡혀서 저는 이 회사를 좀 떠나고 저 혼자 프리랜서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커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내가 강사가 되고 싶다. 또 그중에서 또 프리랜서 강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으세요? 좀 회사 그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게 조금 싫어요. 사내 강사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 좀 얘기를 조금씩 들어보면은 그 회사에 딱 정해진 틀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 저에겐 좀 답답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.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무슨 강사가 될 건지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분야의 강사가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어요? 안 그래도 이게 제일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. 좀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이 사람들의 방향을 좀 잡아주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취업 쪽 이제 컨설팅이나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나 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으로 조금 커리어를 쌓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서 근데 또 제가 원래 영업을 했었다 보니까 영업 스킬 이런 교육 부분들도 재밌어 했어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좀 많이 고민이 돼요. 영업 스킬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원래는 제일 더 많이 해왔었는데 그 교육이 좀 안 되면 어떡하지 좀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안 되면 어떡하지가 어떤 안 되는 거예요? 약간 제가 감을 잃을까봐 아 내가 교육을 잘 못할까봐? 네 나중에 뭔가 그런 문의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 감을 잃어서 못한다가 될까봐 좀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고 싶은 분야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 분야가 조금 다른 거네요. 그죠? 일단 여기서 본인의 경험이 더 많이 쌓여있는 건 영업 쪽이에요? 네. 취업 쪽을 강의를 하시려면 교육생들이 강사를 봤을 때 연령이 너무 차이가 안 나거나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. 실력과는 좀 별개로. 보통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등학교 뭐 3학년부터 대학교 20몇 살 정도 되니까 네. 아마 강사 치면은 좀 막 너무 많은 편은 아닐 거예요. 나이가 지금 젊은 편에 속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이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긴 해야 돼요. 네. 내가 취업 강사가 됐을 때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험도 많지 않고 공부한 것도 많지 않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거나 채워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어요? 따로 사이버대를 더 다니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박사학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보고 있긴 하거든요. 이 취업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내년에 회사를 관두게 되면은 대기업에서 한 1, 2년 정도 강사를 해볼까를 하고 있거든요. 사내 강사로 한 1, 2년 정도만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면은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큰 방향은 좀 잡힌 것 같아가지고 물론 처음부터 내가 취업 쪽 할 건지 영업 쪽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딱 정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. 하다 보면 아 내가 그냥 영업 쪽 할 걸 그랬나? 아 내가 그냥 취업 쪽 할 걸 그랬나?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은 좀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런 걸 딱 정하고 하기보다는 좀 열어두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좀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양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또 학원 같은 거나 자격증 같은 거 따실 수 있으면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어쨌든 직장을 다니고 계시니까 프리랜서라는 강사로 일을 할 수 있기까지 최소한의 준비 정도를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. 강사들의 업무가 강의가 주인 것 같지만 사실 교육을 준비하는 기획 단계도 네. 많은 업무를 차지하거든요. 네. 사내 강사도 마찬가지고 프리랜서 강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회사에서의 경험이 또 대기업이나 또 다른 회사에서는 또 겪어보지 못하는 업무는 맞을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맡게 되시는 이제 조금 바뀌었다고 하시는 그 업무가 나중에 어떤 다른 회사에서 이직을 하던 또는 내가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하던 도움되는 경험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교육 프로세스를 체계를 잡고 또 기획을 하고 또 교육 매뉴얼을 정리하고 그런 업무들이 나중에 커리어가 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시는 거에서도 충분히 또 매진을 하셔서
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고, 대기업을 가서도 어떤 강의를 할지, 사내 강사, 뭐 CS 강사도 있고 다양한 강의도 있을 텐데, 보통 CS 강사로 대기업을 많이 가니까 그럼 분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. 네. 영업, 취업, 커리어, 그리고 CS는 또 다른 분야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한데, 저는 지금 가지고 계신 경험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게 좀 더 프리랜서 강사로 발돋움 하시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이 7, 8년 이상의 그 시간 동안 내가 뭘 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. 단순히 내가 안 맞는 일을 했어가 아니라 거기 안에서도 정리를 해보다 보면 내가 또 공통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주제들이나 또 더 내가 관심 있었던 분야나 또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지만 내가 그때 이런 일을 했었네 하면서 좀 재미있었던 경험, 또 내가 더 이거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야들이 있을 거거든요. 그런 것들을 한번 쫙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내가 나중에 프리랜서 강사를 했을 때 아, 내가 이 분야에서 먼저 좀 시작을 하자 라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단순히 그냥 강사가 되고 싶어요, 저 그냥 어떤 회사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프리랜서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프리랜서는 회사에서의 그 얽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얽매이는 게 많을 수 있어요. 오히려 한 회사가 아니라 다양한 회사에서의 얽매이는 게 더 많아요. 막상 해보면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. 대신 지금 있는 곳,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더 불릴 수 있는 방법, 스노우볼이라고 하잖아요. 작은 눈덩이를 눈에 굴리면 더 커지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상담자님은 여러 개의 볼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순간 한두 개도 아니고 두 개, 세 개, 네 개 이렇게 만들다 보면 내가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고 더 더뎌져요.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이 볼, 이 작은 볼을 어떤 걸 굴릴까? 좁혀가면서 굴릴 볼을 좀 고민을 해보실 단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대기업 가서 사내 강사 경험하는 거 좋거든요. 근데 네. 시간이 우리에겐 또 금이잖아요. 대기업 가서 하는 것도 뭐 바로 딱 되는 것도 아니고 준비해야 되고 또 1, 2년 최소 있어야 될 건데 거기서의 경험이 과연 또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, 이 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볼을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고, 또 뭐 SNS라던가 어떤 뭐 블로그라던가 인스타그램이든 늘 기록하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셔야 돼요. 나 프리랜서 강사 됐어요 라고 해서 아무도 날 써주지 않거든요. 네.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강의를 잘해 좋은 데서 경험을 했고 많이 했더라도 알릴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저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.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꾸준히 몇 년 동안 알리시면서 또 컨텐츠도 만들어갈 수 있는 생산 능력도 갖추셔야 되고, 관련된 공부 단순히 학교만 나왔다고 해서 또 답도 아니거든요.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논문도 보시고 또 관련된 어떤 기사부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또 접해보시면서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나가셔야 돼요. 그래서 그런 단계가 지금 이제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좀 어렵네요. 아니요. 제가 이 볼 중에 무슨 볼을 잡아야 될지를 제일 못 정하고 있는 듯한 그렇죠. 느낌이 제일 많이 커가지고. 맞아요. 그래서 사실은 처음 강의를 해보시는 분들은 조금씩 도전을 해보긴 하세요. 내가 그리고 특히 더 다행인 건 볼들이 지금은 많지 않고 취업이냐 영업 쪽이냐 사실 이 두 가지 볼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네. 이 중에서 내가 좀 더 먼저 시작을 해보고 싶거나 좀 더 마음이 끌리는 게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고 강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.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취업을 준비하시는 학생들 중에서도 영업관리직이나 영업 쪽 회사를 희망하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강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공통된 분모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또 내가 영업 스킬 관련해서 내가 다녔던 회사들이나 그런 걸 토대로 또 해줄 수 있는 취업 코칭들이 있을 것이고, 영업 쪽에 또 더 적합한 이미지 메이킹을 취업을 코칭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네. 그런 식으로 좀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.